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 탄산음료 판매 순위 탑 10! 어떤 음료수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! 10위 코카콜라 제로. 저도 콜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대요. 그래서 요즘에 제로로 먹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제로 먹는 분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. 제로만 먹는 분들도 많고. 9위 맥콜. 맥콜 맛있죠. 그 저는 불이, 중학교 불이 때부터 그쵸, 많이 먹었었어요. 8위 웰치스. 웰치스도 맛있죠. 맞아요. 웰치스 포도 맛이 맛있다고. 과일 맛별로 좀 있으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. 맞아요. 7위 트로피카나 스파클링. 트로피카나도 맛있죠. 다 맛있는 것만 맞아요. 먹어요. 이거 자몽 맛이 맛있어. 어, 먹을 줄 아네. 맞아요. 6위 스프라이트. 요즘 치킨 시키면은 스프라이트를 자주 주는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어, 그쵸. 5위 펩시. 그 파가 있더만요. 맞아요. 코카콜라파, 펩시파. 콜라를 안 좋아하는 1인으로서 펩시파, 코카콜라파 이게 있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. 4위 밀키스. 정통 한국 음료수죠. 너무 좋아해요. 맞아요. 3위 환타 오렌지. 환타 오렌지 하면 저는 예전에 그 병에 있던 그 주황색 오렌지 그거 너무 좋아해서 빨대 맨날 꽂아서 먹고 했는데. 아, 병에다가? 맞아. 2위 칠성 사이다. 굉장히 오래된 음료수죠. 맞아, 사이다는 진짜 칠성 사이다가 맛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걸 보고 자라온 것 같아요. 1위 코카콜라. 코카콜라 맛있죠. 콜라 코카콜라 나올 줄 알았어요. 맛있긴 한데 당이 너무 많아서. 저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밀키스를 고르겠어요. 밀키스? 네. 저는 요즘에 코카콜라 제로. 아, 저희가 식당을 가든 아니면 집에서 뭐를 해먹든 시켜먹든 탄산을 좀 자주 먹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반가운 이름들이 보여가지고 재미있었고, 이 중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이것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냐 이런 거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